잃지 말자라는 제목인데요. 데이트 anybody? Anybody? 뭔가 someone? Somebody? Oh, you think she's dating somebody? Yes. You think? I think. Who knows? She might be still single. No single. With him? She was with a guy. With guy. Who knows? Maybe her... 주세요. I just bumped into my ex. Uh-oh. Did you talk to her? Yeah, I think she is seeing someone. Who knows? She might be still single. Alright. 바로 쳐버렸는데, 자, 일단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무슨 꽁성치는, 뭐, 네, 이런. I just bumped into my ex. 마음에서 지우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맞습니다. 전 애인을 일단은 뜻하는데, 아까 전에 뭐, mad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문법 실수 때문에 비동사랑 같이 써서 I am mad 이렇게 썼지만, 만약에 쓰려고 했으면 I'm mad someon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실제로 근데 mad을 쓰는 것도 이해는 되기는 해요. 오케이, meet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계획되지 않고 만난다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정확하게 우연히 마주친 거를 이제 표현을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자, 전 애인을 EX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X 여자친구라면 Ex-girlfriend, 남자친구라면 전 남자친구라면 My ex-boyfriend, 그렇죠? 이렇게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연히 마주치는 거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뭐인 것 같다고요? 아까 덩어리? Bump into. Check it out. Right. Bump into someone. 이거는 뉘앙스에 이미 우연이라는 게 더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지나가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Bump into someone. Alright. 자, 두 문장만 가보도록 할게요. 유명인이, 상훈 씨 영어로 뭐죠? 연예인을 부르거나 할 때 유명인? Famous man. Famous man. Okay, that's fine. But 우리가 셀럽이라고 왜 한국에서 쓰잖아요. Celebrity. 맞아요. Very nice. Celebrity. 이게 유명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 유명인 마주쳤잖아. 그녀는 그녀의 오래된 친구, old를 쓰시면 돼요. Old. 네. 그녀는 그녀의 오래된 친구를 마주쳤어. Just like this. Alright? So, 궁 하고 부딪힌 거. 딱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I bumped into a celebrity. She bumped into her old friend. 이런 느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 이것도 달려가도 어디에 꽝 부딪히는 그런 느낌. 물론 이런 단어들은 뭐랄까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의미상으로 실제로 걸어가다가 똥 하고 부딪히는 거 있죠. 아.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 왜 동사원형 썼어요? Did. 네. Alright. Very nice. Did you talk to her? Okay. Did you talk to her? 친구 얘기 딱 들고서 bumped into her 했다고 그러면서 Did you talk to her? Check it out. 오우. 제대로 준 것 같아요. 느낌도 살려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런. Were you okay? 그렇죠. 아이고야. 너 괜찮았어? 뭐 그때 너 넘어졌었다며. 이런 느낌. Okay. So, It doesn't look good. 그렇죠. Right? 뭐 예를 들어 전화기를 새로 샀는데. 네. You dropped it. 떨어뜨린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친구가 이런 그 기계를 잘 만지나 봐요. 그걸 딱 보고서 It doesn't look good. 좋아 보이지 않네. It doesn't look good. I just bumped into my ex. Did you talk to her? 그녀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누군가. 그러면 알죠. Someone이네요. Someone. One word 됩니까? Yeah. Is that right? Yeah. Okay.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 think she is seeing someone. Check it out. 제가 약간 알아가는 단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사귀기 일보 직전에 약간 그런 느낌? 사귀는지. 요즘 진짜 오나요? 사귀기 전에 사귀다. 대박이네요. 예. 약간 썸을 탄다는 게 약간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너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귀기 좀 전 단계,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So, I am seeing someone. 이러면, 나 만난 사람이 있어.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she is, I am, you are. 비동사. 그 아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우리의 아기. 이렇게 얘기할 때 많죠. The baby라고. 더라고 쓰시면 돼요. The baby is sleeping. 그렇죠. The baby를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재 당장 자고 있다. 이거는 그냥 단순형으로 써서 the baby sleeps 이러면 하기다 원래는 go out with라는 표현도 있고 뭐 dating, date 써주세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So I think she is dating somebody. 우리는 date을 동사로 쓰면 사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 이제 만나는 사람에 떠 뛰어넘어서 사귀는 사람 있는 거. 그걸 그냥 너 생각일 수도 있어. Who knows? She might be still single. 정답 볼게요. 유용한 형용사예요. 중요한 거. 결혼하다 뭐 get married or 뭐 marry. Lonely는 형용사죠. 자, exam, right?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 시험 쉬울지도 모르소서 확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떨어진다. 오케이. 그렇죠. So, hey, who knows? 이 얘기는 nobody knows.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또를 사봐. Who knows? 이거는 no one knows, nobody knows 이런 식으로. Yeah, I think she's seeing someone. Who knows? She might be still single. I just bumped into my ex. Uh-oh, did you talk to her? Yeah, I think she is seeing someone. Who knows? She might be still single.